청계산 좋았습니까? 아마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건 무슨 꽃 같아요? 네? 요즘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꽃, 무슨 꽃이죠? 산수화, 산수화 꽃. 여기저기 야생으로도 많이 펴있지요. 예. 유채꽃도 만발이고 아주 많은 향기로운 꽃들이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 만발하는 계절. 그래서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5월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물씬물씬 풍기는 그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까? 네.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만 보면은 얼굴을 아주 그냥 찡그리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고 재치기하고 기침하고 난 이 계절이 제일 싫어 그런 사람 있지요? 네. 예, 바로 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러지로 고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꽃을 보면 아름답다, 향기 좋다고 코를 막 갖다 대요. 그런데 그 꽃만 나타나면은 얼굴을 돌리고 찡그리고 눈물, 콧물, 재치기를 하는 이 알러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대구에 사는 이임주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상 앞에 좀 기분 좋으라고 예쁘라고 꽃을 이렇게 한 다발 갖다 놨는데 이분은 거기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꽃만 보면은 이 천식이 있어서 기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는 자기소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콧물, 눈물, 그리고 기침. 뭐 더 심한 환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제일 고생을 하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어떤 꽃가루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이 속에 태초에 입력해 주신 그 면역력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분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천식을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방법이 뭘까?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강의장에 나와서 계속 듣고 메모하고 걸으라 그러면 걷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육적인 이 치료 방법만 가지고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육적인 알러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알러지 치료법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을 했더니 딱 일주일 뒤에 마지막 끝나는 날은 뚜벅뚜벅 이 꽃다발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하나도 안 흘리고 또 기침도 하나도 안 나오면서 이 지긋지긋한 이것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이 알러지, 천식, 비염, 눈물, 콧물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현대인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약을 먹어도 먹을 때뿐이고 꼭 그 계절 되면 다시 나타나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의 알러지와 6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종류의 질병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무엇이길래 아직 답을 못 찾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백투에덴에서는 알러지, 천식, 비염, 콧물, 눈물, 아토피, 피부병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찾아오는 수많은 자가 면역 계통들의 질병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완전히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알러지와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야, 참 어쩜 이렇게 재주도 많고 또 예쁘고 능력 있고 이런 좋은 친구가 우리 그룹으로 들어왔지? 하고 참 만족해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좀 못마땅해 하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이 육적인 알러지는 남들은 다 아름답다 그러고 남들은 다 향기롭다고 그러는데 요 알러지 걸린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요. 눈물, 콧물 흘리고 기침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최강의 면역력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영적인 알러지 환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한 그룹에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럼 보통은 다 너무너무 만족해하죠. 어쩜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 피아노도 잘 치고 거기다 또 마음씨도 좋아.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왔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괜히 자기가 치던 피아노 자리 뺏길까봐 다른 것까지 다 미워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배알이 좀 비틀어졌어요. 영적으로 알러지가 걸린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들은 다 좋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싫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기침이 쏟아져 나오는 이 알러지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영육의 알러지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영적인 알러지 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들었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아마 영적으로 이 알러지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괜히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리다 빼앗는 것 아니야? 우리가 받아야 될 인기를 왜 이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뭘 했어요? 시기를 했어요. 눈꼴 사나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집어넣어버리는,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불쌍한 환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영적인 알러지 환자.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면역력까지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귀병이 아니에요. 너무 흔하디흔한 질병이고 나도 이 병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러지가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일반적인 질병입니다. 저도 알러지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질병인지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심할 때는 입만 벌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마른 기침이 나와요. 또 조금 나으면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크게 강의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기침이 나와요. 10월 달쯤 되면은 어찌하다가 약간 좀 조금 어설프게 조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면은 감기가 꼭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누런 기침 나오는 것은 한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고 감기가 나섰나 싶은데 마른 기침은 하나가 남아요. 3월 달까지 갑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 해 이 천식으로 고생을 했는데 알아보니 천식은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거래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래. 제가 여수 요양병원 운영할 때까지만 해도 이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감기예요. 들어오면 하여튼 몇 개월 여기서 집을 쳐요. 그래서 이 여수 요양병원이 있을 때에 제가 처음으로 이 한 기 동안 하는 모든 강의를 이 녹음 테이프로 다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했어요. 그 당시는 뭐 이런 기계들이 많지 않아서 연합회 미디어 센터 막 생기자마자 와서 2주 동안 5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찍었는데 뭐 많이 보조를 해줬다고 했는데도 촬영 편집비가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그게 참 많은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 좋은데 가끔 목을 좀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천식 기침이 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한번 찍히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으려고 할 때 나오는 진짜 이상한 소리였어요.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참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거. 가끔 마른 기침 한 번씩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의사이신데 아, 참 강사에게 천식은 치명적인 건데 저건 뭐 체질병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다 좋은데 저게 옥의 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와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침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고쳤느냐. 천식
아토피, 비염,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치료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알러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 몇 시간 우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러지를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같은 비율 정도 돼요. 가렵기도 하고 코가 맹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재채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괴로워요.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질을 아주 최하로 떨어뜨려주는 그런 질병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기에 예전 어른들보다도 공기도 나쁘지, 태어나자마자 소전 먹지, 식품 첨가물로 다 버무려진 음식만 먹지, 이 면역세포가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 알러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천식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2010년도 통계를 보면 10.3%가 천식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 자꾸 이렇게 콧물 나오는 애들이 있죠. 비염. 비염은 이 초등학생들은 43.6%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절은 가지고 있는 거야, 비염을. 또 아토피 피부염은 20.6%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5명 중에 한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잘안 됩니다. 병원비로 1년에 600만 원씩 든대, 평균. 아토피 치료하는데 치료도 아니죠. 관리하는데 1년에 600만 원씩 드는데 가렵고 이게 이제 피부가 예쁘지 않죠. 왕따 당합니다. 성격까지 영향을 받아요. 10명 중에 2명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을 이리 이사 오게 해서 1년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설악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는 뭐 전학이 자유롭죠. 그러면서 1년 동안 학교 공부도 최상위로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요 백투에덴 건강 생활 습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토피나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각종 알러지가 완전히 완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학계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와 함께 진행하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평생 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유전까지 돼요. 현대판 문둥병이라고 불러도, 문둥병이라고 불러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처럼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2002년도에 이 백투에덴이 이 아토피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치료해 주는지 SBS TV 방송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임상 공개 실험을 했고 그것이 지금도 여기저기 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이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알러지 질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살펴봅니다. 알러지 질병은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PR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면역세포는 두 가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림프관을 통해서 아니면 혈관을 돌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계속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 나타나면은 검문검색을 해요. 그리고 얘가 나를 이롭게 하는 아군인지, 나를 힘들게 할 적군인지, PR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쁘게 할 놈이다라고 딱 분별이 되면은 두 번째 파워는 그 즉시 딱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세포는 이 두 가지가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러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PR을 구별하는 구별력,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떨어질까? 이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당연히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크게 영적인 세계도 아군과 적군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믿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나가서 보니까 네가 믿은 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죠? 말로만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맞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했습니다. 어떻게? 뭘 행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권사도 했고 집사도 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서 뭔가 능력도 있었어요. 귀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는 너를 얼만큼 몰라요? 도무지 모른대, 도무지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가 맞을까 틀릴까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법인지를 알아야 틀렸고 맞았고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많이 사 먹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빨리 죽는 것만 골라서 먹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건강법을 모르는 겁니다. 도덕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잘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차 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무슨 법을 지켜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건강 법칙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학의 이론이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쳐 주신 건강의 법칙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면역세포들도 분별력이 최강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꽃가루면 꽃가루고 병원균이면 병원균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분별하면서 구별하고 잡아먹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이 세상 마치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처처에 염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백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만들어내도 내년은 돼야 나올 텐데 많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만들어봤자 지난 겨울에 나왔었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에서 만든 백신이에요. 그때 되면 2주에 한 번씩 바이러스를 바꾸는 애들인데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는 지난번 왔었던 사스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가 이렇게 다 두 번째 찾아왔는데도 혼돈에 빠져 있어요? 유전자를 바꾼 겁니다. 백신 만들어봤자 천 번, 만 번 만들어도 언제나 뒷북치기 전쟁밖에 되질 않아요. 이 전쟁에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 내가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고 내가 살으라고 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이 최강의 군대가 될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변장해서 들어온 날지라도 너는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고 너끈이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요 방법 외에는 마지막 때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 여기에 와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백투에덴의 법칙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늘이 준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남들은 맛있다고 땅콩을 먹었는데 요 사람은 먹으면 떼굴떼굴떼굴 둥글어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합니다. 설사가 나요. 이게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남들은 맛있다고 그래. 아니 영양도 좋대. 괜찮은 음식이래. 그런데 나는 그것만 먹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으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떡이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것처럼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었는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남들은 읽고 이야, 꿀송이처럼 달콤하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이러는데 저걸 왜 좋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눈만 멀뚱멀뚱 뜨고 듣든지 아니면 졸든지. 영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되면 이렇게 수많은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해도 안 되고 100번을 들어도 그냥 이쪽 귀로 흘려내보내고 실천을 안 하면 여전히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소화가 안 되는 영적인 알러지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시켜서 야, 진짜 꿀송이처럼 달콤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경만 펼치면 30분이 지나기 전에 잠이 온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읽는 대로 걸려. 저는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 해결해야지 못 넘어가요. 그래도 상식적으로라도 한 번은 좀 읽어야지 하고 읽는데 딱 레위기 들어가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읽으니 할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는데 하필이면 아가씨한테 물어봤네. 할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씨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줘요. 아니 할례가 뭐냐고 그랬더니 진짜 몰라요 그러네. 아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쓰신 그 책, 성령께서 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그때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읽은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까지 기쁘게 삽니다. 꿀송이처럼 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알고 보니 그 말씀 속에 면역세포 좋아지게 해주는 수많은 방법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먹는 것마다 소화를 시키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다 무찔러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알러지가 있으면은요 키가 크질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알러지가 생기면 키가 크질 않아요. 뭐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겠습니까? 키가 크질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알러지 환자가 될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는데 어렸을 때는 젖을 먹지만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크면 이제 딱딱한 것도 스스로 씹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돼요.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뭐 어렸을 때 젖 먹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젖을 먹고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랐으면 이제 딱딱한 현미밥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을 달라고 그러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 몸뚱아리는 아직도 초신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기가 직접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를 꼭꼭 스스로 씹어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딱 전해주면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왜 목사님이 우리 집 방문 안 오느냐는 거야. 왜 구도자 일하러 다니느라고 못 갔는데 왜 새로운 사람들만 찾아가고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영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키가 한 150cm 요 정도 돼요. 몇 살 정도나 돼 보이는 것 같아?
한 12살 정도, 진짜 안면 얼굴을 봐도 한 12살 정도 돼 보여요. 근데 35년 산 사람입니다. 키가 안 커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환자였는데, 이게 뭐 맨날 가렵지, 잠못 자지, 먹어도 소화가 안 되지, 키가 크질 않는 거예요. 온몸이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이 백퇴련을 통해서 드디어 근본적으로 이 원인들을 제거했더니 놀랍게 이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네 번째, 알러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 망가집니다. 아름다움이 훼손이 돼요. 온몸이 아토피가 오면은 막 짓눌러버리고, 그래서 그냥 자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합니다.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질병인데 나중엔 정신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겨요. 에덴 요양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추운 한겨울이에요. 눈이 한 1미터 정도 내린 날인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누군가 하고 나갔더니 일본에서 온 다카하시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눈 푹푹 빠져가면서 그산 속에 있는 병원을 한밤중에 온 거예요.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왔나 몰라.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있었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불치병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내가 직접 치료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아토피 치료제도 자기가 만들어서 처방도 하고 누구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가면서 환자들 돌보는 날은 치료는 아닌 줄 알지만 요 모습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겉에는 좀 괜찮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환자 돌보고 또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까 또 조금 끊었다가 이렇게 사는데 한 40세 정도 된 분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울증까지 옵니다. 한국에 요런 걸 치료해주는 에덴 요양병원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하여튼 온다고 연락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잔 다음에 그 방을 가봤더니 밤새 긁은 거야. 밤새. 뭐가 떨어져요? 아파 본 사람만 알아. 부스럼이 나오죠. 하얀 부스럼이 나오는데 이걸 쓸어가지고 컵에다 담았더니 한 컵이 나와. 한 컵이. 요 정도 나오면 밥 먹을 때마다 이것도 하나씩 떨어져요, 국으로. 앞에서 같이 먹을 정도 비위가 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할수 없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 여러 가지 아토피 치료법들을 하나씩 실천을 하는데 병원 문 닫고 왔대요. 일주일 지나니까 싹 부스럼이 없어져요. 한달 있다 갔는데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갔습니다. 아토피가 막 하루 이틀에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좋아져요. 에스겔 16장 25절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당신을 닮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나도 좀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돼.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영적으로 알러지 환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뿌듯하게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교만한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야, 참
밭을 샀네. 저거 안 샀으면 나한테 또 돈 떨어졌다고 계속 평생 쫓아다닐 텐데, 야, 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괜히 배가 아파요.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만 나타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런 마음에 감싸여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똑같이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옆에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아이고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지? 잠을 못 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러든 말든 시간 지나면 다 알겠지 뭐. 잠 잘 잡니다. 최고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 심판자인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는 것 알아. 그날 저녁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진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나를 오해하던 사람들까지도 평생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이 예뻐요? 사람이 예뻐요? 어떻게 꽃하고 사람을 비할 수 있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알러지 질병부터 치료받으시고 정말 이 속에서 숨길 수 없는 향기가 풍겨나고 숨길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섯 번째, 호흡이 곤란해져요. 숨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사실은 요 알러지 강의를 안 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30년 전 파워포인트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야, 그 뒤로 한의학도 공부했고 영양역학도 공부했고 천연치료도 공부했고 쉼없이 30년 동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니 30년 전에는 하나도 의학을 공부 안 하고 그때는요 강의하면 2시간씩 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했어 그걸. 그걸 좀 줄이라고 하면 그냥 서운해가지고 조금 더 하려고. 아니 그땐 도대체 뭘 가지고 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옛날 보따리를 풀러봤는데, 영적인 질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의학을 공부 안 했지만 뭐 이치는 똑같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낫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 기적처럼 낫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곤 씨가 오셨는데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수건. 알러지 비염으로 막 계속 콧물이 나와요. 그냥 손수건 가지고는 금방 축축이 젖어. 그래서 이 큰 타월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닦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뚝뚝 떨어져. 다 하도 닦으니까.
첫날 자기소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없인 자기는 못 산대. 좀 추해 보여도 이해해달래. 계속 나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여기 왔대. 영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하고 요 에덴의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그러고서 일주일 돼서 그땐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다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손에 뭐가 없어요? 수건이 없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 영적인 치료법을 강조를 많이 할 때는 정말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싹 없어졌대. 그 여러 해 동안 괴롭히던 알러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좋지만 보는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음식에서 오는 치유력도 믿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치유력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영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꾸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오래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육적으로도 알러지 환자가 돼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들어와요 이게. 네? 코끝까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허파까지 안 들어와요. 먼저 영적으로 여기 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대. 들이마셔야 되는데 여기 이기심과 죄가 가득 차서 새로운 신선한 성령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먼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쉬면 쉰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고 영적으로 기도의 문이 열어지면 요 천식 환자들의 허파가 열어지면서 숨이 잘 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습니다. 번뇌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무엘하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어요? 악신을 마음에 품게 되고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하나님에게 딱 맡겨야 되는데 잘못된 신에게 맡겼더니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시민이 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샬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서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길을 딱 맡기시면은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왕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샬롬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시민이 되면 바벨론의 시민은 누가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왕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그냥 하늘 높이 탑을 쌓으면 예수 안 도와줘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벨탑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바벨론이 되는 것인데, 바벨론은 무슨 뜻이에요? 혼잡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혼잡해, 머리가. 예? 복잡해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그걸 번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모든 것 맡기시고 그분 품 안에 안기면서 예루살렘 시민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평안한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샬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네 마음 키 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이다. 문을 좀 열어다고. 내가 네 마음의 키를 잡고 가겠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한평생 너만이 항해할 수 있는 멋진 코스로 안내할 테니까 멋지게 신나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 이렇게 마음 문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문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찾아가야 될 것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쪽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피할 건 피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분별력 있고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깨 부수면서 때로는 전진하고 그러면서 이 알러지 질병들 완전히 무찌르고 결국은 샬롬 평화가 있는 그 새 하늘 예루살렘 항구까지 꼭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